안녕하세요. 동물체육관 이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수많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라틴어로 폴립테루스라고 불리우는 어류입니다. 이 녀석들의 생김새를 보면 우선 귀엽거나 혹은 무섭거나인데요. 호불호가 확실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완전 귀여운데요. 조그만 수염도 두 개 있고요. 수영하는 모습 또한 흐느적 여유롭게 유영합니다. 또 숨바꼭질 놀이를 즐겨 하는데요. 머리만 숨으면 다 숨은 줄 아는 유치찬란한 녀석입니다. 하하. 흡사 이무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온순한 편이라 크기가 비슷한 합사어들과는 잘 지내는 편이고요. 육식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합사어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도룡뇽처럼 외부 아가미를 달고 태어납니다. 이 녀석은 우파루파, 귀염귀염하죠. 그 덕에 물속에만 있을 수 있어 천적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성체가 되면 회호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레가 변형된 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수면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익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피부는 에나밀질의 경미인으로 쌓여 있어 매우 단단하고 견고한 편이며, 웬만한 기생충은 이 비늘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갑옷 연구에 사용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응? 그걸 굳이 사람한테? 모형이겠죠? 또한 이 친구는 걷는 물고기로도 화제된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물고기가 육지동물로 진화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규명됐다고 밝혔으며, 4억 년전 육지로 올라오며 여러 종류로 분화했다는 것은 과학계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기하고 변화무쌍한 고대어 폴립테루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지구엔 신기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많아서 늘 새로운 호기심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동물들이 좋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내가 볼땐 찐 귀여운데 왜 다들 무섭다고 하지?